네, 경제론 보죠. 우리가 살면서 언제 이렇게 10시간 공부해 보겠어요? 나중에 가면 진짜 추억이에요. 네. 뭐, 11시까지 공부하고 가요. 네. 자, 보죠. 경제론 첫 번째. 우리가 절약과 유량 구분해야죠. 절약, 재자가 통부인 기억해 놔야 되고, 절약은 시점에서 시정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단기주택 나오면 짧은 시간에 주택 공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신규로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신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신규 주택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럼 짧은 시간에 팔수 있는 건 만들어져 있는 주택을 파는 거니까 재고주택 공급을 얘기한다. 자, 유량 얘기할 때는 일정 기간에 측정되는 거, 수요 공급, 수입 지출, 거래량, 수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중요한 거 얘죠. 절약이 변하는 값이 되면 뭐가 된다? 유량이 된다. 대표적으로 인구 변동분, 가치 상승분 이런 거 나오면 이건 유량이 된다. 자, 그리고 장기 주택 공급이 나올 때 이거 충분한 시간 동안에 주택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만들 수 있으니까 신규 주택 공급이고 신규 주택이 유량을 얘기한다. 짧은 시간에는 새로 만들 수가 없고 짧은 시간에 가능한 건 만들어져 있는 걸 파는 재고주택 공급이니까 재고 나오면 뭐다? 절약 이렇게 나와야죠. 자, 두개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자, 보죠. 유량은 일정 기간에 측정하는 변수다. 맞고. 유량의 예로는 자, 거래량, 수요 공급, 거래량, 임금 수입, 지출 비용, 수지 수입과 지출. 맞고. 여기에 절약이 변하는 거. 절량이 변하는 것도 뭐다? 유량 맞죠? 얘두 개가 중요하죠. 절량의 변동분이 나오면 이건 유량 개념이다. 자, 절량의 예로 우리가 1년 내내 계속 공부했던 거예요. 재자가 통부인, 재고, 자산, 자본, 가격, 가치. 가액이 뭐예요?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자, 주택 보급률이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처음 나왔어요. 자, 이건 무슨 주택이냐면 재고 주택 보급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는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구수에 해당되는 만들어져 있는 주택이 얼마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왔는데 주택 보급률은 재고 주택 보급률이다. 이게 처음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아직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고. 자, 가장 중요한 건 재자가 통부인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고 주택 보급률은 재고 주택 보급률이다. 이런 거예요. 총 가구수가 총 가구수에 대해서 주택수가 얼마냐를 얘기하는 건데 이건 만들어져 있는 재고주택이 얼마냐? 야, 10가구 중에 지금 뭐 7개가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70%가 보급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고주택 보급률이에요. 자, 4번 보죠. 가장 중요한 단어는 현재죠, 현재. 우리가 수요 공급을 유량의 수요 공급, 절량의 수요 공급 나왔는데 현재 나오면 이건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건 유량의 수요량 공급량이 아니라 절량의 수요량 공급량 나와야 된다. 얘가 틀린 거죠. 자, 그러니까 절량을 얘기하는 거니까 절량의 개념이다. 자, 20만이 존재한대요. 그럼 재고주택이 얼마 있다? 20만. 재고주택의 공급량은 20만이라고 나와야 되고, 이 중에 3만이 비어져 있으니까 재고주택의 수요량은 얼마? 17만.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주택, 절량의 수요량, 재고에 대한 얘기니까 절량의 수요량 이렇게 나와야죠. 자, 5번에 보니까 단기주택이라고 나왔네요. 장기주택 공급은 짧은 시간에 공급하려고 하는 건 만들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재고주택 공급을 말하며, 자, 재고 나왔으니까 이건 절량 개념이다라고 나와야죠. 장기주택 공급 나오면 신규주택 공급이고 유량 개념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절약, 유량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면 뭐, 100%다 맞을 거니까, 이것만 잘 이해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함수에서 개별 수요함수, 시장함수가 있는데, 자, 시장함수는 개별함수를 수평적으로 합한 거예요. 이건 양을 합친 거예요? 가격을 합친 거예요? 양을 합쳤어요? 가격 합쳤어요? 세로로 있는 건 가격이고, 가로로 있는 건 양을 얘기하니까 수평을 합친 건 양의 합이다. 양을 합한 거예요. 가격을 합한 게 아니라. 자, 개별 함수보다 곡선의 경사가 어떻게 될 거냐? 이때 이건 A 거에 개별 함수, 여기에 B 거에 개별 함수를 합치면 양을 합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A와 B가 있는 시장이 된다면 이 곡선은 더 완만해진다라고 했어요. 완만해진다. 그래서 곡선의 경사가
완만해진다, 기울기 크기가 작아진다, 탄력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많아지면 탄력적일까요? 잘 생각해봐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A, B를 합치면 시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많아지면 양의 변화가 더 많아요, 적어요? 많겠지. 양의 변화가 많으면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면 곡선이 더 누워져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개별을 양으로 합치면, 양을 합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 가격에서 100원일 때 얘가 2개고 얘가 3개면 100원일 때 총 사는 건 5개다. 이렇게 합치는 거니까 양을 합치는 거다. 양을 합치고 이때 우리가 개별 함수를 시장 함수로 바꿀 때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이 P는 뭐 200-3Q 이렇게 나왔대요. 자, 이런 수요 함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배 많아졌다. 이때 시장 함수는 어떻게 변했겠냐라고 할 때 기억나야 돼. 어떻게 한다? 얼마를 곱한다? 3분의 1을 곱한다. 어디에? Q에. 양을 변화시키니까 Q에 3분의 1을 곱한다. 이걸 기억해놔야 돼요. 그러면 Q 앞에 얼마가 있어요? 3이 있는데 여기다 3분의 1을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그대로 쓴다라면 EP는 200-Q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시장 함수가 되는 거예요. 기억해놔야 돼요. M배 많아지면 M분의 1을 곱한다. 어디에? Q에 곱한다. Q에.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로, 경제론 1번 문제로 유량제랑 문제가 아니면 이게 나오는 거죠.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했죠. 수요량의 변화냐, 수요의 변화냐, 해당제와 가격이 변해서 변한 거냐, 해당제와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변한 거냐, 수요량이 변하면 곡선 위에서 움직이고 수요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렇게 배웠던 거죠.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고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문제 풀어보죠. 자, 수요량은, 자, 구매를 갖춰야 돼요. 이걸 유효 개념이라 그래요. 유효 개념이고 실제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구매하려고 하는 사전적 개념이죠. 최대 수량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주택수요 곡선이라고 나왔어요. 주택수요인데 주택가격이 변했으니까 이건 수요량의 변화죠. 자, 그래서 상승하면 수요량의 변화니까 곡선이 곡선 위에서 움직이겠네요.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런데 얘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냐라고 나왔어요. 자, 가격이 올랐죠. 가격이 올랐으면 가격이 올랐대. 얘가 P이고 Q잖아요. 곡선 위에서 움직이는데 가격이 올랐대.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올라가야죠, 당연히. 하향이 아니라 어디다? 상향이다.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는 상향이냐 하향이냐까지만 나왔어요. 근데 출제자가 정말로 맘먹고 어렵게 된다면 곡선 위에서 움직이잖아요. 이게 수요 곡선이니까 수요 곡선상에서 움직이려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밖에 없어. 상향은 어떤 상향? 좌상향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상향으로 움직이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좌상향으로 곡선 위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가격 올랐으니까 올라가는 건 당연해.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곡선 이렇게 생겼으니까 올라가는 건 이쪽 아니면 내려가는 건 이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우하향, 올라갈 때는 좌상향. 곡선 위에서 움직일 때요. 곡선이 움직일 때는 우리가 상하 구분하지 않고 좌측이냐 우측이냐만 따진다 그랬어요. 자, 보죠. 자, 수요 곡선은 단임대료와 임대료는 우리가 임대주택에서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 가격과 수량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얘와 얘는 무슨 관계? 비싸면 안 산다. 반비례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반비례니까 곡선의 모양은 우하향의 모양이다. 오른쪽이 내려가 있다. 수요 곡선. 비싸면 안 산다. 이런 거죠. 비싸면 왼쪽 가야 된다. 안 산다. 가격이 비싸면 양이 준다. 반비례니까 오른쪽이 내려가 있어야 된다. 공급 곡선은 어때요? 이게 만약에 공급이라고 한다면 비싸면 판다. 오른쪽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 있다. 비례관계죠. 비싸면 양이 증가한다. 이렇게 돼야죠. 중요한 건 우리가 가로에서 양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론에서는 양이 중요하다. 오른쪽 가면 양이 증가, 왼쪽 가면 양이 감소. 왼쪽, 오른쪽 이건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건축 원자재라고 나왔어요. 이건 수요 얘기예요, 공급 얘기예요? 건축이니까 공급 얘기하는 거죠, 공급. 근데
주택의 공급이라고 나왔어요. 주택가격은 아니죠. 건축 원자재니까 이건 공급량의 변화가 아니라 공급의 변화. 그럼 곡선이 뭐한다? 이동한다. 곡선 위에서가 아니라 곡선이 이동한다. 근데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면 공급하기가 어렵다. 공급이 준다.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때 상한은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5번에 보니까 시장 수요 곡선은 각 수요, 개별 수요 곡선에, 자, 얘보다 경사가 뭐하다? 완만하다. 자, 얘를 합쳐서 얘로 바뀌어지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양의 변화가 더 크다. 탄력적으로 변한다. 곡선이 더 완만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옳은 건 4번이네요. 4번. 자, 사전적 개념이다. 사려고 하는 이라고 나와야 되고, 해당 지역 가격 변화면 곡선상에서 움직이는 수요량의 변화인데, 곡선 위에서는 올라가냐 내려가냐. 가격 비싸지면 올라간다. 가격 싸지면 내려간다.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 수요 곡선이니까 우하향 곡선이니까 올라갈 때는 좌상향으로 올라간다. 우상향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지문으로 아직 한 번도 나오진 않았지만 나와도 풀 수 있어야 되고, 가격과 수요량은 비싸면 안 산다. 수요 법칙이니까 반비례 오른쪽에 내려가 있는 모양이고, 건축 나오면 공급 얘기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건축 원자재니까 공급의 변화니까 곡선 이동하는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와서 공급이 준다. 좌측으로. 시장 함수가 더 탄력적이다. 곡선이 더 누워져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자, 우리가 또 1년 내내 죽으라고 했던 거죠. 대체재, 비슷한재와. 비슷한재와는 하나를 살 때 안 산다라고 나와야 돼요. 보완재는 서로 도와주니까 하나를 살 때 산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가격 예상을 한번 볼게요. 이 가격 예상. 이제 요즘 나오고 있는 문제가 가격 예상인데. 자, 가격이 올라갈 거로 예상한대요. 올라갈 거로 예상한대요. 그럼 현재 가격은 낮다고 생각하는 거야. 미래 올라갈 거라고. 그럼 현재 살 거냐 팔 거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갈 거로 예상할 때 산다 안 산다? 산다. 싸다고 생각하니까 수요는 뭐 한다? 증가한다. 그럼 파는 사람은 어때요? 올라갈 거라 예상하면 나중에 팔아야 되죠. 지금은 싸니까 지금 안 팔고 나중에 팔 거다. 그럼 지금 안 판다. 수요와 공급은 반대다라는 거예요. 가격 예상에서. 자, 얘는 예상이니까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 마찬가지로 공급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량의 변화가 아니라. 자, 예상이니까 가격 변한 게 아니라 심리가 변한 거예요. 마음 상태가. 이때 수요와 공급이 반대로 움직인다. 해석해놔야 돼요. 자, 보죠. 자, 매년 나오는 건 대체재 보완재죠. 자, 대체재인 단독이 올랐대요. 그럼 비싸니까 얘는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얘 안 사면 아파트를 뭐 한다? 산다. 그럼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는데,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다른 재화 가격이니까 수요의 변화니까 곡선이 뭐 한다? 이동한다. 사니까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한다. 맞네요. 자, 대체 투자 대상의 경기 불황은, 자, 경기 불황이니까 이쪽에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즉 주택시장이 불황이래요. 여기에 투자하지 않는다라면 여기에 투자 안 했으니까 여기에 투자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아파트를 뭐 한다? 산다. 수요를 증가시킨 요인이다. 맞고. 자, 오피스텔 가격이 하락하면 얘가 싸졌으니까 얘 산다 안 산다? 산다. 싸면 산다. 그러면 대체 관계인 아파트는 뭐 한다? 안 산다. 아파트의 수요가 준다는 얘기죠. 줄면 그 이후에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줄면 안 샀으니까 가격은 뭐 한다? 하락한다 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가격 하락한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자, 4번 보죠. 소득이 증가해서 아파트라고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건 해당 재화 가격이 아닌 이외 요인이니까 수요의 변화죠. 그럼 뭐하다? 곡선이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아파트의 수요는 뭐한다? 증가한다.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한다. 맞네요. 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게 아니라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얘는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 그럼 이제 곡선이 이동해야죠. 그러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니까 지금 사, 나중에 사. 나중에 사야 돼요. 싸지면 사야 되니까. 그럼 지금 안 산다는 거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안 산다.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우리 이제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구분하고 대체재, 보완재 구분해서
이런 지문 나오면 보너스라 생각하고 맞을 수 있기를 바래요. 네. 자, 13번 보죠. 우리 이제 많이 풀었던 유형이에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라고 나왔어요. 주택. 자, 그러면 해당 재화는 주택이고 곡선을 이동한대. 자, 그러면 주택에 수요량이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늘어야 되겠죠. 근데 이때 원인이 주택 가격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곡선 이동했으니까 주택 가격이 아닌 요인에 의해서 주택 수량이 늘어나는 걸 찾아라 라는 문제죠. 맞죠? 곡선 이동하려면 수요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니까 해당 재화 가격이 아닌 요인에 의해서 우측 갔으니까 수요량이 늘어나야 된다라 이런 요인을 찾아라 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주택 가격은 답이 될 수가 없더라. 얘는 수요량의 변화를 일으키고 수요의 변화가 아니니까. 자, 그리고 건축, 건설 이런 말 나오면 공급에 대한 얘기예요. 건축, 그 다음에 건축 원자재 이런 건 수요가 아니라 공급에 대한 얘기다. 얘가 이제 수요에 대한 문제였으니까 이거 세 개를 제껴놓고 푸는 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체재 보완제를 이해해야죠. 해석해보면, 자, 인구수가 증가하면 수요의 증가,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의 감소, 자, DTI가 하락하면 대출금이 줄어든다, 수요의 감소, 이자율이 하락했으니까 대출받기가 용이하겠죠, 수요의 증가. 나머지는 해석할 수 있고 이제 두 개를 보죠. 대체재라고 나왔어요. 대체관계인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이 아닌 주택과 대체관계인 재화를 얘기하는 거죠. 얘 가격이 내려갔어. 그러면 이 대체재를 산다 안 산다? 산다. 그러면 대체관계인 주택은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주택의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자, 보완재 가격 올랐대요. 보완관계인 재화가 비싸졌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재화를 사요 안 사요? 안 산다. 근데 보완재는 살 때 사고 안 살 때 안 사니까 이 주택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얘 안 샀으니까 얘도 안 산다. 그럼 주택의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건 두 개 되겠네요. 기역과 지읒 이렇게 되겠네요. 두 개. 자, 작년에 나왔던 문제 중에 이게 하나 있었어요. 신규주택의 공급자, 새로 만드는 공급자, 신규주택의 공급자는 건설업체다. 당연하지. 당연해요.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어떤 건지. 자, 그리고 물리적 공급은 된다, 안 된다? 토지는? 안 된다. 그럼 양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자, 양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양이 일정하다. 양이 불변이다. 양이 고정됐다. 같은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된 걸 뭐라고 한다? 완전 비탄력이라고 하고, 이 완전 비 내리는 걸 무슨 선? 수직선. 자, 이거 틀리면 죽어버릴 거예요. 자, 정말로 많이 했던 거니까. 완전 비 내린다, 수직선.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거죠. 단기에 비해 장기의 탄력성이 커요. 맞죠? 장기의 탄력성이 크다. 무조건이죠. 세, 수, 주, 장. 장기의 탄력적이다. 자, 그래서 장기 공급 곡선은 단기 곡선에 비해 탄력성이 얘가 크니까 탄력적이 크면 세워져 있어요? 누워져 있어요? 누워져 있어야 돼요. 경사 완만하다. 기울기 크기가 작다. 이제 이런 건 좀 우습네요. 우스워. 자, 14번 보죠. 옳은 거. 자, 가격이 일정하다면 일정은 볼 필요가 없고, 자,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올랐대요. 자, 주택에 공급해요. 얘는 주택이 변한 게 아니라 건설용 토지잖아요. 원자재 같은 걸 얘기하죠. 얘가 비싸졌으니까 만들기가 어렵다. 공급이 감소된다. 자, 이번에 보니까 물리적 공급 곡선은 토지에, 자, 우리가 부중성으로 물리적으로 안 된다. 양을 증가시키지 못한다. 완전 비탄력이다. 맞죠? 수직선이죠? 자, 수직선이면 탄력적인 것이, 탄력선을 얘기한다면 완전 비탄력이면 가격 탄력성은 얼마? 0이라고 내야 돼. 0. 자, 가격 탄력성 0. 가격 탄력성 한번 생각해보면 1이면 단위 탄력적,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 무한되면 완전 탄력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 미탄력이니까 탄력성은 0이다라고 나와야 돼요. 수직선. 자, 단기 공급 곡선은 주택의 단기의 공급은 자, 만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단기는 비탄력이라 양이 변화되기가 어렵다. 자, 여러 제약으로 장기에 비해서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 아니라 비탄력적이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장기에 탄력적이다. 장기에 탄력적이다. 자, 하도 많이 했던 거니까. 4번 보죠. 자, 이 4번과 5번을 좀 구분하라고 제가 문제를 낸 건데,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면, 기대하면,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대요. 그럼 지금 판다, 안 판다? 안 판다야, 안 판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의 공급은 감소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잘 봐야 돼. 신규라고 나왔어, 신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주택이라면, 만들어져 있는 주택이라면 가격이 올라갈 것 같대요. 그럼 만들어져 있으면 지금 팔아야 돼? 나중에 팔아야 돼? 나중에 팔아야 돼. 그럼 공급 감소하죠? 여기 신규가 나왔잖아요. 신규 아파트의 공급자는 누구냐면 건설업체예요. 건설업체. 자,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만든다, 안 만든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급이 신규가 나왔냐 아니면 그냥 신규가 없는 재고를 얘기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가격 올라갈 것 같으면 지금 만들기 시작해요? 안 만들어요? 만들기 시작해요. 가격 올라갈 거라니까 신규가 나오면 공급이 뭐 한다? 증가된다라고 나와야 돼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얘예요. 이게 작년에 답으로 나와서 그래요. 신규가 없으면 어떨까요? 신규가 없으면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지금 팔아, 나중에 팔아. 나중에, 그럼 지금 안 팔죠? 그러면 아파트의 공급은 감소한다라고 나오는데 신규가 들어가 있어서 이건 건설업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올라갈 거라고 예상할 때 안 만든다예요. 맞아요. 아니, 만든다에 만든다, 만든다, 만든다. 가격 올라가. 아, 그래요. 여러분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 그래요. 자, 이 보죠. 5번에 주택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신규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냥 아파트죠. 만들어져 있는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만들어지는 주택인 사람은 지금 안 팔고 나중에 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안 판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공급은 곡선이 뭐 한다?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 곡선이 이동하는 건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으니까 이건 공급의 변화니까 곡선이 이동하는데 곡선이 좌측으로 가야 공급이 감소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지문을 잘 보면 야, 똑같이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신규라고 나올 때와 그냥 아파트가 나올 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를 좀 잘 봐야 돼요. 이게 작년에 답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출제자는 야, 그냥 공급이 아니라 신규 공급이냐 그냥 공급이냐를 구분해서 우리가 표현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규 나오면 건설업체 생각하면서 자, 이해만 하면 좀 어렵진 않아요. 그쵸? 네, 그래요. 옳은 거 5번. 여기 신규 동그라미 쳐놔야 돼, 신규. 자, 이거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수직선 나왔다. PQ 나올 때 수직선이면 완전 비 내린다. 완전 비탄력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여기에 100이라고 써 있으면 뭐가? 양이 100으로 일정하다. 그래서 양이 일정한 거. 양이 불변인 곡선은 완전 비탄력 수직선. 양은 얼마로 일정해요? 100으로. 그래서 Q는 100 이렇게 끝나는 거죠. 자, 이때 완전 비탄력에서 자, 이거 생각해 보죠. 양의 변화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볼 때 양은 100으로 0은 아니에요. 근데 양의 변화율은 얼마? 증가 감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0%예요. 자, 이러니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가격 탄력성은 가격분의 양이 아니라 가격 변화율분의 양의 변화율을 쓰는 거예요. 절대값도 있죠. 근데 얘가 얼마? 0이래요. 0%니까 이 가격 탄력성 얼마?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의 탄력성은 얼마? 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기억해놔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직선 완전 비탄력,
양이 일정하다, Q는 숫자 쓴다, 탄력성을 얼마? 0이다. 여기까지 기억해놔야 돼요. 이게 이제 완전 미탄력. 자, 반대로 이제 완전 탄력이면 가격이 일정하죠. 가격이 일정한 건 수평선 얘기하는 거고, 가격이 일정해서 가격이 불변이다, 가격이 고정되었다, 이때 탄력성은 무한대 이렇게 쓰겠네요. 가격이 일정하니까 P는 숫자 이렇게 쓰는 거죠.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잘 구분해야 되고. 자, 이것도 100% 나오는 거죠. 자, 보죠. 나도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자, 이거 하나 오답 체크할게요. 정답 좀 수정 좀 해야 돼요. 한번 보죠. 자, 초과 공급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은 거죠. 공급이 많은 거니까 가격이 뭐 한다? 떨어진다. 맞고. 초과 수요는 수요가 많은 거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뭐 한다? 올라간다. 맞고. 자, 이번에 보니까 아파트와 대체 관계의 주택의 수요가 줄면이라고 나왔어요. 이 주택을 안 산다라는 거죠. 그럼 대체 관계인 아파트를 사요, 안 사요? 산다라고 나와야 돼요. 아파트를 산다. 그럼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한다. 이때 공급이 일정하면 공급 변함이 없으니까 수요 증가에 의해서 그 다음에 시장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양은 뭐한다? 증가한다 라고 나와야죠. 우리가 이 얘기는 수요 증가하고 공급이 일정할 때 균형의 이동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정한 건 볼 필요 없으니까 증가하면 양은 증가, 수요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 답이 5번으로 체크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2번으로 바꿔주시고. 자, 공급이 일정하고 인구수가 증가하면 인구는 누구냐면 수요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무조건 소비생활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뭐 답 중요하지 않아요. 2번 체크하면 돼, 이것만. 자, 그러면 얘는 인구가 증가하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자, 공급이 일정하고 수요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양은 뭐한다? 증가한다. 2번과 3번 똑같은 질문이에요, 사실. 자, 수요가 일정할 때 공급이 증가하면 이라고 돼요. 기술이 향상되면 공급 얘기하는 거죠. 건설 얘기하면 공급이 증가하면, 얘는 일정하니까 볼 필요 없고, 공급 증가했으니까 증가하면 양은 증가, 공급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 이렇게 될 거고. 자, P는 숫자 나왔네요. Q는 숫자 나오면 양은 일정, P는 숫자는 가격이 일정. 가격이 일정하니까 뭐다? 완전 탄력, 이렇게 나와야죠. 5번은 맞는 얘기고 답 2번으로 좀 바꿔주세요. 답 5번을, 정답을 2번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자, 균형점 이동 방금 봤는데, 자, 일단 하나만 변하면 변한 것만 따지면 될 거고, 둘 다 변했는데 누가 크게 변했다? 크게 변한 것만 따지고, 둘 다 변했는데, 자, 변화폭이 똑같다라고 나오면 변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더라. 따질 때 증가면 양 증가, 증가면 양 증가, 양은 둘 다 증가했으니까 양은 증가,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가격은 수요 증가해서 상승, 공급 증가면 하락. 가격이 오른 만큼 내렸다는 얘기잖아요. 100원 올릴 때 100원 내렸으니까 가격은 뭐하다? 일정,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둘 다 변했는데 변화폭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라고 나올 때 알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더라, 이거였어요. 증가, 증가니까 양 증가, 양 증가니까 양은 증가. 근데 수요 증가하면 가격 상승, 공급 증가하면 가격 하락인데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가격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 나와야 되고. 자, 완전 비탄력, 완전 비 내린다. 수직선이니까 좌우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좌우로 움직이지 않으면 뭐가 일정? 양이 일정,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 수직선이면 얘가 Q니까 좌우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럼 양이 변하지 않는다. 얘가 수평선이면 얘가 가격이니까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아요. 뭐가 일정? 가격이 일정. 얘는 완전 탄력, 얘는 완전 비탄력이라고 하는 거죠. 쉽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문제 보죠. 수요 감소하고 공급 증가하는 경우에, 자, 수요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작다면이라고 나왔어. 이게 중요한 거죠. 작다면이라고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예를 봐야 되겠네요. 공급 증가에 의해 결정되겠죠. 증가면 양 증가, 가격은 하락. 맞고. 자, 수요 증가폭과 공급 증가폭이 동일하면이라고 나왔어요. 폭이 똑같다. 그러면 양 증가, 양 증가니까 양은 증가. 그럼 가격은 일정, 변하지 않는 거죠. 얘에 의해서 가격 오른 만큼 얘에 의해서 가격 내릴 거니까 가격은 일정, 맞고. 자,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면이라고 나왔는데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놔야 돼요. 얘가 중요한 지문이에요. 자, 양 증가, 양 감소죠. 양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알 수 없다. 양을 알 수 없는 거죠. 양의 변화는 알 수가 없다. 그럼 가격은 공급 증가해서 가격 하락, 수요 감소 가격 하락. 둘 다 가격 내렸으니까 가격은 하락한다. 맞네요. 자,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라고 나왔어요. 완전 비탄력 나왔으니까 무조건 양은 일정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양은 감소가 아니라 무조건 양은 일정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양은 일정하니까, 자, 그러면 다른 건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수요 감소니까 가격은 뭐 하락 이렇게 나와야죠. 4번이 틀렸고. 자,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고 공급이 증가하면 이라고 나왔으니까 완전 탄력적이면 무조건 가격은 일정, 불변, 고정이라고 할 거고, 그러면 가격 결정됐으니까 공급이 양을 변화시키겠네요. 양은 증가, 맞죠? 균형점 이동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함수식에서 기울기 크기 구할 때 P의 계수분의 Q의 계수 이렇게 잘 배웠고, 자,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보너스 문제죠, 사실. 자, 균형가액과 함수의 기울기는 얼마인가? 수요함수의 기울기 크기. 수요함수의 기울기 크기는 수요함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얼마? P의 계수분의 Q의 계수. P의 계수 얼마? 2. Q의 계수 1. 그럼 얼마다? 2분의 1. 기울기라고 나오면 보통 이것도 좀 여기다 이렇게 좀 집어넣으세요. 기울기의 크기라고 좀 바꿔주세요. 기울기의 크기. 자, 기울기는 엄밀히 얘기하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해야 돼요. P의 계수가 마이너스 2고 Q의 계수가 1이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기울기의 크기라고 나오면 절대값이 있어서 플러스 값만 보는 거예요.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의 크기라고 좀 바꿔주시고, 자, 기울기라고 하면 마이너스 값이고 기울기 크기라고 하면 플러스 값으로 쓰는 거예요. 크기라고 나올 때 플러스 값을 얘기하고. 자, 균형가격 한번 구해보죠. 자, 그리고 공급함수에 대한 탄력성은 어떠냐라고 나왔는데, 자, 공급함수 가격에 대한 탄력성 디귿은 처음을 물어봤어요. 얘 보니까 Q는 100이라고 나왔죠. 자, 그러면 Q는 숫자 나왔으니까 양은 100으로 일정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다? 완전 비탄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 완전 비탄력이 하나밖에 없어? 아, 네. 5번은 안 나왔다. 넘어갔다. 자, 문제 풀어보죠. 자, 그러면 처음에 여기서 균형이 있을 거고, 자, 여기에 수요함수는 변함이 없으니까 여기도 Q는 160-2P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균형이면 가격이나 양이 어떻다? 똑같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Q나 여기 있는 Q가 어떻다? 같다. 그럼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게 어떻다? 같다. 그러면 100은 160-2P니까 2P가 넘어가고, 100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100이 되겠죠? 60이 될 거네요. 그럼 P는 얼마? 30. 이게 균형 가격이죠. 균형 가격을 물어봤으니까 여기에다가 균형량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3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60에 100이죠. 여긴 집어넣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균형량은 100인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든 이거든 똑같은 거예요, 사실. 자, 그 다음에 얘를 보면 이제 이 문제가 포인트예요. 자, 얘는 EQ라고 나왔죠. 얘는 Q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냥 얘하고 얘가 똑같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얘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Q로 바꿔줘야 돼요. 또는 얘를 EQ로 바꿔주든지 간에 똑같은 거예요. 자, 일단 Q로 바꿔줘보죠. 그러면 다 2로 얼마 나눠줘야 되겠네요. 그럼 2로 나눠주면 얼마? Q. 얘 2로 나눠주면 20. 얘 2로 나눠주면 2분의 3이죠. 2분의 3은 얼마? 1.5P.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를 얘로 바꿔줘야 된다. 그럼 모두 다 2분의 1로, 아, 2로 나눠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Q로 바꿔주고 얘 20 되고 얘는 2분의 3, 1.5가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를 냈던 건 이걸 바꾸라고, 이거 연습해보라고 내가 문제 낸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Q로 바꿨으니까 얘하고 얘가 어떻다? 같다. 그럼 이제 얘하고 얘가 똑같다라고 할 거니까 20 플러스 1.5p는 160 마이너스 2p가 똑같다. 그럼 얘 넘기면 3.5p는 얘 넘기면 140. 그러면 140 나누기 3.5 하면 p가 얼마냐면 얼마? 140 나누기 3.5? 40? 40 이렇게 나왔대요. 그럼 가격은 얼마 변했다? 10이 상승했다. 이런 문제죠. 자, 이 문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자, 이 문제에서 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긴 한데, 자, 일단 기울기의 크기를 물어봤을 때, 크기라고 했을 때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 P의 개수분에 Q의 개수 쓴다는 거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Q는 100이라고 나왔을 때 이건 무슨 함수인지 알아야죠. Q는 숫자니까 완전 비탄력, 양은 일정하다, 양은 100으로 일정하다. 자, 그럼 이제 균형일 때 얘와 얘가 같고 얘와 얘가 같을 거예요. 그럼 얘 Q, Q 똑같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는데, 얘는 Q인데 여기는 뭐다? EQ가 나왔어요. 그럼 이걸로 같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Q, Q 똑같아야 되니까. 그럼 똑같은 값으로 곱해주나 나눠주나 식은 변함이 없으니까 얘를 Q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각각 다 얼마로 나눠준다? 2로 나눠준다. 그럼 얘가 Q, 얘는 20, 얘는 2분의 3이니까 1.5P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와 얘가 같으니까 얘와 얘를 똑같이 놓고서 균형을 풀어줘야 된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응용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나왔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다시 또 균형의 문제가 나오면 얘를 속여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Q가 아니라 EQ로 나왔을 때.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걱정하지 말고. 오래 걸릴 것 같다라면 연습을 해야 돼요. 거의 다 했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연습해봐서 이렇게 나와도 내가 자신있게 풀겠다라고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답은 몇 번이냐면 네, 5번이 돼요. 5번. 자, 탄력성이 커질 조건 보죠. 탄력성이 커질 거. 우리가 무조건 탄력성이 커질 조건 나오면 떠올라야죠. 자, 수요는 대체재가 많을수록, 공급은 쉽고 빠르게 생산할수록, 그리고 일반적인 조건이 세수주장 비싸요. 세는 세분화할수록, 수는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탄력적이다. 주는 주거용이 상공업용보다 탄력적이고, 장은 장기가 탄력적이다. 단기에 비해서 장기의 양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장기의 양이 많이 변화된다. 비쌀수록, 즉 가격이 높을수록, 비싸다는 건 가격이 높을수록 탄력적이다. 처음으로 나왔어.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 처음으로 가격이 비쌀수록 탄력적이에요.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적이다. 우리 시험 문제는 계속 얘가 나오고 있고, 올해 처음으로 비쌀수록이라고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는지 다 볼 건데 보죠. 18번에 자, 수요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면, 자,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우리가 탄력적이란 건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뭐가? 양이 얼마나 탄력적이냐. 양이 많이 변할수록 탄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탄력적이면 양과 가격 변화 중에 누가 큰 거예요? 양의 변화율이 큰 거죠. 얘에 비해 얘가 어떻다? 작다라고 나와야 돼요. 작다. 1번이 틀린 거네요. 즉 탄력성이 나오면, 탄력적이면 양이 많이 변하는 거다. 비탄력이면 양이 작게 변하는 거고. 자, 2번 보죠.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 비해 누가? 장기의 탄력적이다. 맞고. 자,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다면, 같으면 얼마? 1이죠. 1을 뭐라고 한다? 단위 탄력적.
단위 탄력적 탄력성은 1이다. 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을수록이라는 건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이라는 얘기죠. 빨리 만든다는 얘기네요. 쉽고 빠르게 생산할수록 탄력적이다. 자, 5번이 나온 거예요. 자, 제품의 가격이 가계소에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이라고 나왔어요. 가격이 비중이 크다는 건 가격이 높을수록이라는 얘기예요. 맞죠? 가격이 비싸면 탄력적이다, 비탄력이다, 탄력적이다. 비싼 사치품이 탄력적이다. 이 질문이 나왔어요. 즉, 소득에서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건 가격이 비쌀수록이라는 얘기예요. 비쌀수록 탄력적이다. 자, 그 다음에 19번 보는데, 이거 풀려고 진짜 우리가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 나오면 틀리면 안 된다. 자, 균형점 이동에서 우리가 크게 변하는 게 있고 작게 변하는 게 있더라 라고 나왔을 때 탄력적이면 뭐가 크게? 양이 크게 변하는 거다. 탄력적인 건 양이 많이 변하는 거예요. 양이 크게 변하는 거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작게 변하는 거다라고 기억하고, 암기했을 때 비탄력일 때는 총수입을 어떻게 해야 증가시킬 수 있냐라고 할 때 고가로 팔아야 총수입 면에서 유리하고, 조세 부담은 비탄력적인 대상의 세금 부담이 크다 이렇게 외웠죠. 비고가가 부담이 크다 이렇게 외웠어요. 유리한 거예요. 다 우리는 좋다, 크다, 유리하다 이런 걸로 외웠어요. 방향은 비고가 부담 크다 이렇게. 자, 그래서 비탄력일 때는 비싸게 팔아야 가격이 올라가거나 비싸게 팔아야 총수입 면에서 유리하다, 증가한다. 자, 비탄력적인 대상이 조세 부담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 탄력성 활용 세 가지예요. 자, 특히 얘가 나오면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요. 한번 보죠. 어떻게 푸는지. 자, 공급을 증가시켰다. 수요가 탄력성이 클수록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자, 공급이 증가되어서 균형점의 이동이 일어날 건데 탄력성이 클수록이니까 탄력적일 수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수요는 증가 감소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요. 얘는 쓸모가 없고, 얘에 의해서 균형점 이동이 일어날 거고, 얘에 의해서 탄력성이 크면 크게 변하는 거, 작게 변하는 게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급 증가하면 양은 증가, 가격은 하락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죠. 양은 증가, 가격은 하락 이렇게 적고, 이제 크게 변하는 거, 작게 변하는 걸 판단할 때 얘가 탄력적이면 양이 크게, 가격은 작게 이렇게 되는 거죠. 가격은 작게 이렇게 돼서, 자, 문제 나온 게 가격 나왔네요. 가격이 하락하는데, 임대료가 하락하는데 어떻게 하락한다? 작게. 폭은 어떤다? 작아진다 라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쉽게 풀어보면, 자, 이제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땐 이렇게 풀었지만 주어진 조건이 다 안 나오고 이것만 맞냐 틀리냐를 빠르게 구분하려면, 보면, 자, 공급 증가되었고 수요의 탄력성 나왔는데 수요는 증가 감소가 없으니까 볼 필요가 없고, 자, 그럼 예에 의해서 균형점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급 증가니까 양은 증가, 가격은 하락. 주어진 게 가격은 하락은 맞죠? 자, 이건 맞고, 두 번째 탄력성이 크니까 양은 크게, 가격은 작게. 가격은 작다라고 나와야 돼요. 크다가 아니라 작다. 자, 그러면 또 보죠. 3번 먼저 보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에 수요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수요는 증가 감소가 없으니까 쓸 필요가 없고, 균형점 이동은 예에 결정되는 거죠. 공급 감소니까 양은 감소, 공급 감소니까 가격은 상승. 균형점 이동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때 비탄력적이면 양이 작게 변하는 거고 가격이 크게 변하는 거죠. 자, 비탄력이니까 양은 어떻게? 작게, 가격은 크게. 얘가 맞네요. 그래서 3번이 옳은 지문이고, 자, 이번에 보니까, 자, 수익성이 주어졌을 때, 우하향하는 선물을 주어졌을 때 측정 지점에 따라서 탄력성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가격이 비싼 쪽일수록, 가격이 높은 쪽으로 탄력성이 크다 이런 얘기죠. 비쌀수록 탄력성 크다. 자, 수요 가격 탄력성 1보다 작은 경우, 그러면 얘는 비탄력인 경우를 얘기하니까, 자, 비탄력일 때 보니까 전체 수입 나왔네요.
비탄력일 때 고가가 유리하다. 비탄력이니까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유리하니까 총수익이 뭐한다? 증가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수혜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큰 경우라고 나왔어요. 이때 보니까 조세부가 조세 부담을 얘기하네요. 그러면 비탄력일수록 세금을 많이 낸다. 조세 부담이 크다. 공급이 비탄력이죠. 그럼 누구 부담이 크다? 임대인의 부담이 크다.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의 조세 부담이 크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옳은 건 3번. 가장 중요한 지문이죠. 크게 변하는 거, 작게 변하는 거.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모르면 찾아서 질문해서라도 꼭 내 걸로 만들어서 이거 이제 탄력성 배워야 돼요. 1년 내내 이것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제 마지막에서 조금이라도 더 해가지고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갈 길은 멀어요. 네, 아, 나도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네. 자, 변화율 보죠. 자, 변화율이니까 변화값의 비율이니까 변화값이 어디? 위에. 기준을 쓰는데 기준은 최초값, 중간값 쓸 수 있더라. 이 변화율이 중요한 건 가격 탄력성을 구할 때 가격에 대해서 뭐가 양이 얼마나 탄력적이냐를 따지는 거니까 가격 변화율 분의 양의 변화율이죠. 변화율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변화율을 알아야 돼요. 간단히 한번 구해보죠. 자, 임대료가 50에서 70만 원 이렇게 올랐다. 자, 수요량은 100에서 80으로 감소했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변화율을 물어봤네요. 변화율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변화를 한번 구해보면, 자, 임대료 변화율은 가격 변화율, 임대료 변화율은 여기가 최초값을 기준한대요. 그럼 최초값 얼마? 50. 변화값 얼마? 20. 큰 거에 작은 걸 빼면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냐면 5, 4, 아우, 0.4. 아, 머리가 40%죠. 네. 제 머리도 좀 굳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양을 보죠. 수요량. 수요량의 변화율 보면, 자, 최초값이 얼마? 100. 변화값이 얼마? 20. 그럼 얘는 0.2, 20%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임대료 가격 변화율은 40%고 임대료 변화율보다 양의 변화율이 어떻다? 양의 변화율이 작다. 그러면 가격보다 양이 작은 거죠.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양이 많이 변하면 탄력, 양이 적게 변했으니까 비탄력. 그래서 이건 수요곡선은 비탄력적이므로 경사가 급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럼 탄력성은 얼마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 분의 양의 변화율이니까 40% 분의 20%니까 얼마? 0.5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임대료가 인상되었대요. 임대료 올라졌어요. 맞죠? 탄력이 비탄력이에요. 비탄력이라고 나온 거죠? 얘가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이다. 또는 양이 적게 변하니까 비탄력이다 라는 거죠. 비탄력이라는 걸 밝혀냈어. 근데 이 문제가 50에서 70만 원으로 임대료가 올랐잖아요. 자, 임대료가 올랐어. 고가로 팔았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비탄력인 상태였죠. 비탄력이니까 고가로 팔면 총수입이 뭐한다? 증가된다. 인상 전에 비해서 총수입이 커진다. 비탄력일 때는 고가가 유리하다. 이거 얘기하는 거네요. 그래서 4번이 옳은 지문이에요. 이 4번을 모르더라도 사실 나머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탄력성을 구하는 문제니까. 이거 한번 응용 지문으로. 자, 비탄력이란 걸 알아냈다. 근데 임대료가 올랐지 않느냐. 그러면 비탄력일 때는 임대료 올릴수록 고가로 팔수록 총수입이 증가된다. 유리하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자, 이런 경우에 임대료가 증가되었을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더라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해보죠. 네, 조금만 더 하면 되겠어요. 자, 소득 탄력성.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양을 보는 거고, 소득 탄력성은 소득에 의해서 양을 보는 거다. 자, 교차 탄력성은 A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A 수요가 해당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A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A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그런데 뭐에 의해서?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라는 얘기예요. 이때 앞에 있는 얘가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다. 다시 얘기하면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소득 탄력성은 소득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교차 탄력성은 다른 재화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이때 이 교차 탄력성 앞에 있는 것이 얘가 해당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당 재화 양이 다른 재화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변하냐. 이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A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한다면 A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다른 재화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다른 재화에 의해서 A 수요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얘기한다라면, 자, 아파트 수요량이 어디 가야 돼요? 위에 가야 돼요. 아파트 수요량이 위에 가야 되고 아래는 모르지만 뭐가 나와야 돼요? 다른 재와 가격이 들어가야 돼요.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아파트 수량 얼마나 많이 변하냐? 앞에 다른 재와 가격이 생략된 거다를 얘기하는 거다. 자, 탄력성 3개 보죠. 문제, 기본 문제. 자, 기본적으로 보너스로 맞아야 되는 문제죠. 자, 보니까 일단은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의 관계를 물어봤어요. 관계. 이건 보나 마나 뭐다? 대체재일 거예요. 주택으로서 대체재. 따져보니까 아파트 수요가 감소할 때 다세대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나왔어요. 안 살 때 샀으니까 이건 뭐다? 대체재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 나왔으니까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은 아파트의 가격분의 아파트의 수요량, 아파트 가격 16, 아파트 수요량 4. 그러면 얘가 0.25 이렇게 되겠네요. 자, 0.25 두 개가 있네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얘죠. 자, 다세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얘가 다세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물어봤는데, 이때 식은 다세대 수요량이 어디 가야 된다? 위에 가야 돼요. 다세대 수요량이 위에 가야 되고, 앞에는 뭐가 생략됐다? 다른 재와 가격이 생략됐다. 다른 재와 뭐가 있다? 아파트. 그래서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다세대 수요량 얼마나 많이 변했냐? 그럼 아래 아파트 가격이 나와야죠. 아파트 가격 얼마? 16. 다세대 수요량 얼마? 8. 그럼 얼마다? 0.5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 기본 문제. 자, 우리가 이제 전체 수량의 변화를 물어볼 때 이제 경제론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자, 전체 수량이 변했을 때 자, A 가격에 의해서 변할 수 있고 소득에 의해 변할 수 있고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라 여러 요인에 의해서 세 개나 두 개가 동시에 주어졌을 때 이때 우리가 가격에 의한 건 가격 탄력성 곱하기 가격, 소득에 의한 건 소득 탄력성 곱하기 소득, 다른 재화에 의한 건 교차 탄력성 곱하기 다른 재화 가격, 끼리끼리 곱하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냥 끼리끼리 곱해서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잘 정해야죠. 방향 정하는 게 이게 중요하죠. 얘에 의해서 가격에 의해서 변하는 건 얘는 뭘 써야 되냐면 수요법칙, 비싸면 안 산다. 소득에 의해서 변하는 걸 쓸 때는 정상재면 돈 벌면 산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재화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건 대체재냐 보완재냐를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대체재라고 했을 때 다른 재화 가격이 올랐대요. 그럼 다른 재화를 안 사고 해당 재화를 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가 그럼 다시 한번 보죠. 다른 재화 가격이 떨어지면 얘를 산다 안 산다? 산다. 싸졌으니까 얘를 산다. 그럼 해당 재화는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수량이 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한번 풀어보죠. 자, 이 문제까지 우리가 연습해서 풀어내면 좋겠는데, 자,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고, 자, A의 가격 나왔고 소득이 나왔고 그다음에 B 부동산의 가격이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A 부동산의 수요량의 전체 변화율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해당 재화는 뭐예요? A에 B예요. A 얘기하는 거죠.
자, A의 전체 수요량은 얼마나 변했냐를 묻고 있어요. 자, 이때 원인을 보니까 A의 가격도 변했고, 그 다음에 소득도 변했고, 다른 재화도 변했네요. B의 가격도 변했다는 얘기죠. 얘는 해당 재화예요? 다른 재화예요? 다른 재화예요. 그럼 얘에 의해서 변한 거, 얘에 의해서 변한 거, 얘에 의해서 변한 거의 수량을 A 수량을 다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이때 여기 구하려면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 다른 재화 가격 곱하기 교차 탄력성 이렇게 한다. 이렇게 곱하는 거 이제 어렵지 않죠. 자, A 가격 2니까 가격 탄력성 얼마? 1이니까 곱하면 2% 이렇게 나올 거고, 소득이 5니까 5 0.5를 곱하면 얼마? 2.5%. 다른 재화 가격이 5%인데 0.6이니까 곱하면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걸 이제 더할 건데 방향을 정해서 더해야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가격이 올랐냐, 가격이 올랐냐, 소득이 증가했냐, 다른 재화 가격이 올랐냐 내렸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조건을 보니까, 자, 여기에서 대체재 관계고 정상재라고 이렇게 나왔네요. 정상재, 대체재를 가지고 이제 확인해야죠. 자, 그러면 보면 A 가격이 비싸졌죠.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수요 법칙 써야 돼요. 자, 정상재니까 소득이 증가했죠. 돈 벌면 산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B 가격이 뭐 했냐면 하락했어요. 두 재화가 대체재. 그럼 얘가 싸졌으면 산다 안 산다? 산다. 얘를 사면 대체재면 얘는 안 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같은 방향은 더할 수 있죠. 얘와 얘를 더하면 얼마? 5% 하락. 반대면 빼줘야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고 방향은 큰 거 따라간다. 그러면 얘가 크니까 2.5 하락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답은 2.5 감소. 자, 이 문제까지. 자, 사실 문제 풀 때 설명하는 데는 좀 길게 걸렸지만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끼리끼리 곱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곱해서 얘를 먼저 구해놔요. 이거 곱하는 건 암산할 거니까. 자, 그리고 가격에 의해서 변하는 건 수요 법칙. 비싸면 안 산다. 두 번째, 소득에 의해서는 정상재니까 돈 벌면 산다. 자, 얘와 얘는 대체재 관계니까 A가 싸졌어요. 아니, B가 싸졌어요. 비싸지니까 B를 산다. 대체재니까 얘 살 때 얘를 안 산다. 안 산다. 그래서 이거 더하는 거죠. 이걸 부로 얘기하면, 자, 마이너스 2, 얘는 올랐으니까 플러스 2.5, 얘는 내렸으니까 마이너스 3. 이거 더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5 나오니까 2.5 감소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자, 경기변동 유형의 순무계장, 순환적, 무작위적, 계절적, 장기적 이렇게 되고, 우리가 주역 하나 외웠어요. 주거용 부동산은 일반경기가 뭐한다? 역행한다. 주역. 순환적 나오면 회상후화 이렇게. 회상후화 하나만 나오면 순환적. 무작위적 나오면 예상하지 못한 원인에 의해서 정부의 정책, 규제, 전쟁, 재해 등에 의해서 경기 변하는 거. 계절적은 계절마다. 장기적 나오면 이걸 뭐라고도 하냐면 추세적이란 말을 쓴다 그랬어요. 오래 걸리는 거죠. 우리가 일반 경기는 10년, 부동산은 약 2배 긴 18년 정도인데 50년보다 좀 더 길게 서서히라는 말을 써서 지속적으로 경기가 변한다라는 말 나오면 장기적 경기 변동, 장기적을 추세적 경기 변동이라고 한다. 자, 문제 보죠. 자, 옳은 거. 자, 어쩌고 저쩌고 후퇴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나왔어요. 회상후하 나오면 뭐라고? 순환적 경기 변동 이렇게 나와야 되고, LTV, DTI는 정부의 규제죠. 금융규제 얘기하는 거죠. 금융정책, 금융규제를 얘기한 거니까 올라가서, 그럼 대출금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대출금이 많아져서 거래량이 증가돼서 경기가 변한 건 이건 무작위적 경기 변동이다. 맞네요. 2번이 맞고. 자, 부동산을 완공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자, 경기 순환의 진폭과 주기는, 부동산의 진폭과 주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 부동산은 뭐하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죠.
작은 편이 아니라 진폭, 가격 변동폭도 크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주기와 진폭이 크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4번에 부동산 경기는 각 주기별 순환금의 규칙적이고 명확한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불명확하고 불규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주거용 부동산은 일반 경기와 뭐한다? 역행한다. 주역. 이렇게 기억해놔야죠. 이건 뭐 단순히 암기하는 거니까. 자, 순환적 경기 변동에서 자, 회상우와 이렇게 나오고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은 하수중시 외워야죠. 하향일 때 또는 후퇴일 때는 매수자가 중시되고 중시되는 사람이 거래를 뭐한다? 미룬다. 이렇게 기억해놔야죠. 자, 안정시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가격이 안정되어서 가격이 거의 변화가 없더라. 그래서 불황에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서 가격이 거의 일정하고 입지가 좋은 소규모의 주택상가를 얘기하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출렁거리지 않고 거의 이렇게 일정하니까 여기서 가격 궁금할 때 과거 사례의 가격은 얘와 얘가 뭐하다? 비슷하다. 뭐가 될 수 있다? 기준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올라갈 때는 여기서 가격 궁금할 때 과거는 어디에 있어요? 아래에 있으니까 하한이 된다 이런 말 할 거고 내려갈 때는 여기서 가격 궁금할 때 여기는 과거는 상한이 된다 이런 말 하는 거죠. 근데 얘는 가격이 일정하니까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한 상한 이런 말 쓰지 않는 거예요. 자, 문제 풀어보죠. 자, 후퇴 국면은 상한 국면 다음 맞아요. 회상후하죠. 회상 후하니까 이런 순서대로 갈 거니까 후퇴는 상향 다음에 맞죠? 국면으로 매도자 우위에서 매수자 우위로 바뀐다. 우리가 하수 중시니까 여길 땐 누구? 매수자 중시 우위에 있더라. 그래서 매도자에서 매수자로 바뀌는 국면이다. 맞죠? 자, 상향에서는 올라갈 때니까 과거 사례는 어디에 있다? 아래에 있다. 그래서 하한이 된다. 맞고. 자, 과거의 사례는 아래에 있다. 안정시장은 가격이 변함이 없으니까 불황에 강하고 과거 사례의 가격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기준이 될 수 있다. 가격이 변하지 않으니까 유사하니까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자, 4번 좀 기억해놔야죠. 요즘 세계 경제가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불황과 물가 상승, 이 불황은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물가 올라가는 건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되는 불황은 스태그네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합친 단어를 뭐라고 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이 단어 기억해놓고 스태그플레이션. 자, 후퇴 국면은 내려가는 거니까 하수니까 누구 중시? 매수자 중시. 자, 중시되는 사람이 거래를 뭐한다? 미룬다. 매수자는 거래를 미루려는 경향이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자, 마지막 거미집이론 보죠. 경제론. 그래요. 네. 자, 외워야 되는 것이 수렴형이 될 조건. 이거 틀리면 진짜 안 된다. 자, 탄력성은 누가 클 때? 수요가 크면 수렴형이고 기울기 크기는 공급이 크면 수렴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이 클 때 공급의 기울기 크면 수렴형이다. 기울기 크기는 P의 계수분의 Q의 계수로 쓴다. 자, 보죠. 거미집 모형에서 옳은 거. 자, 시차를 도입해서 시간 차이를 도입해서 최초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할 때 자, 그러면 얘는 가만히 있는 걸 분석한 거예요? 움직이는 걸 분석한 거예요? 움직이는 걸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비교 정확이 아니라 동태학적, 움직일 동, 형태, 태할 때 자, 얘는 동태학적 이론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동태학적 이론. 자,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이 즉각 변해요? 수요가 즉각 변해요? 공급은 바로 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즉각 변하고 공급량이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거미집 이론에 잘 들어맞는 건 우리가 공급하기가 어려워서 오래 걸리는 거, 그런 재화가 뭐가 있을까요? 농축산물, 부동산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자, 공급이
공급량의 변화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공급의 생산이 장기성을 띠는 거고, 이 말을 바꾸면 공급이 비탄력적인 재화에 거미집 이론이 잘 들어맞는다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농축산물과 부동산인데, 부동산과 관련돼 있으니까 우리가 부동산 학교에서 배우는 건데, 가격 폭등과 폭락 같은 현상은 거미집 모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주거용과 상공업용 중에 누가 잘 나타날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 보죠. 누가 탄력적이에요? 주거예요? 상공업용이에요? 주거용이죠. 얘는 주택이, 재고주택이 있다 보니까 좀 더 탄력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비탄력적인 게 누구다? 상공업용. 그러면 상공업용에 더 빈번히 나타난다라고 해야 돼요. 주거용이 빈번히가 아니라 이런 거미집 이론에 적용시킬 수 있는 건 주거용이 아니라 상공업용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주거용이 적용이 안 되는 건 주거용은 공급이 탄력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에 비해서. 쉽게 생각하면 잘 생각해 봐요. 자, 가격 폭등 폭락을 설명하는 이론이 거미집 이론이에요. 자, 주택이 더 폭등 폭락이 나타나요? 상가 공장이 더 폭등 폭락이 나타나요? 아,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골라내려고 문제를 내는 거야. 우리가 상가를 아직 안 가져봐서 그래요. 주택도 많이 오르고 내리죠? 상가는 더 크고 오르고 내리고 한다는 얘기예요. 공장은 더 크게 높낮이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수요 공급이 잘 균형을 맞으면 가격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수요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가격 변동이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이 탄력적이면 양이 많이 변할 수 있잖아요. 많이 바로바로 변해서 균형을 이루기가 쉬운데 비탄력적이면 양이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균형을 잡기가 어렵다. 누가 비탄력이에요? 상공업용이 비탄력이니까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서 균형 잡기 어려우면 가격 폭등 폭락이 더 많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폭등 폭락을 설명한 이론이 거미집 이론이에요. 여기까지만 외워요. 거미집 이론에 해당되는 부동산은 누구? 상공업용이에요. 주거용은 설명하지 못해. 주거용 거미집 이론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가격 폭등 폭락 같은 거미집 이론처럼 나타나는 건 상업용, 공업용이고 주거용은 아니다. 주거용은 벌집 순환 구조라고 좀 더 복잡한 구조가 있다 그랬어요. 자, 4번 보죠.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이렇게 함수가 나왔으니까 기울기 크기를 구해야죠. 자, 수요는 P의 계수분의 Q의 계수인데 P의 계수 얼마? 2. P가 앞에 있어요. 앞에. 그래서 얘의 기울기 크기는 2분의 3. 자, 얘는 P의 계수가 1, Q의 계수가 2니까 1분의 2. 누가 크냐면 공급이 크네요. 공급이 크니까 무슨 형? 수렴형. 자, 얘는 Q가 앞에 있네요. Q가. 자, P의 계수분의 Q의 계수니까 2분의 1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1은 얼마? 0.5. 그럼 얘를 쓴다라면 0.5분의 1이니까 얼마? 2. 자, 3분의 1은 0.3333인데 얼마로 써야 돼요? 0.3으로 쓰면 되겠죠? 안 돼. 그럼 안 돼. 3분의 1로 써야 돼. 그럼 얘를 쓰면 P의 계수는 얼마? 3분의 1. 2는 얼마? 1분의 2. 맨 위와 아래를 곱하니까 얼마? 6. 6이라고 해야 돼요. 곱하니까 6. 1은 1은 나눌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의 기울기 크기고 할 때 3분의 1 그대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3분의 1분의 1분의 2 해가지고 기울기 크기는 얼마? 6. 이렇게 돼서 누가 크다? 공급이 크다. 얘는 2고 얘는 6이니까. 그래서 무슨 형? 수렴형. 그래서 출제자가 이거 물어볼 수 있어요. 기울기 크기를 계속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줬을 때 얘의 기울기 크기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3분의 1분의 얘가 1분의 2죠. 이렇게 해서 맨 위아래 곱하는 거니까 얼마? 6. 6이라고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쉬었다가 쉬었다가 시작 논 보죠. 나도 무섭다.